안녕하세요, 파도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로 일러스트를 그려보면서 꼭 알아야 할 기능들을 알려드릴게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드로잉 앱은 앱스토어에서 12,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드로잉 앱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평이 좋은 앱이라서 사용해봤는데 포토샵과 유사한 기능이 많아서 쓰기 좋았어요. 특히 기본 브러쉬에 손그림 느낌을 낼수 있는 브러쉬들이 많은 게 장점이에요. 일단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캔버스부터 만들어야겠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인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A4 사이즈로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바꾸고 싶을 땐 갤러리에서 두 손가락으로 돌려주실 수도 있고 캔버스 내에서 가로, 세로 사이즈를 바꿔주셔도 됩니다. 왼쪽 상단에 스패너 모양 아이콘을 누르고 추가를 누르시면 사진을 삽입하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 스케치나 참고할 사진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해주고 왼쪽 상단에 화살표 버튼을 누르고 놔주세요. 그런 다음 오른쪽 상단에 레이어 창을 열고 레이어 옆에 M 버튼을 누르고 불투명도를 조절해줄게요. 그 다음 레이어 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라인 먼저 그려줍니다. 저는 잉크탭에 마커 브러쉬를 변형해서 쓰고 있어요. 브러쉬 속성을 변경하기 위해서 해당 브러쉬를 눌러줍니다. 기본 마커 브러쉬는 겹쳐서 칠했을 때 색이 진하게 변해서 이 부분을 수정해 줄게요. 왼쪽 메뉴에 렌더링을 누르고 혼합 모드를 보통으로 바꿔줍니다. 오른쪽에 그리기 패드에서 변경된 브러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속성을 누르면 필압에 따른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브러쉬가 일정한 굵기로 나오도록 퍼센트 차이를 줄여줬습니다. 또 획경로에서 스트림 라인의 퍼센트를 올려주면 매끄러운 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 취향에 따라 속성을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원형을 누르면 색상을 바꿀 수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색상 차트의 모양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포토샵과 유사한 클래식에서 원하는 색을 고르고 라인을 그려줄게요. 그리다가 선이 마음에 안들 땐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탭해 주시면 뒤로 돌아가고 세 손가락으로 탭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라인을 다 그렸으면 색칠할 레이어를 만들어서 꾹 누른 다음 선 레이어 밑으로 내려줍니다. 원하는 색과 브러쉬로 변경 후 색을 칠해주세요. 왼쪽 막대바에서 브러쉬 크기도 조절 가능합니다. 그라데이션을 넣고 싶을 땐 왼쪽 네모 버튼을 한 손으로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중간색을 찾아서 누르면 해당 색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동작으로 스포이드 기능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스패너 아이콘을 누르고 설정에 제스처 제어로 들어가 주세요. 스포이드 툴에서 편한 제스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브러쉬로 칠하는 것 말고도 페인트통으로 붓듯이 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칠하기 전에 선 레이어 이미지를 눌러주고 레퍼런스를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해두면 다른 레이어에서도 선을 인식해서 그선 안으로만 색이 채워져요. 선택한 색상을 원하는 곳에 끌어다 넣어주면 한 번에 칠해집니다. 선을 지우고 싶을 땐 지우개를 선택해서 쓰셔도 되지만 저는 네모 버튼을 누른 상태에선 펜슬로 지울 수 있게 제스처를 설정해뒀어요. 여러분도 편한 방법으로 바꿔서 해보세요. 색을 끌어와서 칠할 때 칠해지는 범위도 조절 가능한데 색을 끌어온 상태에서 좌우로 드래그하면서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부분만 색을 바꿔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왼쪽 상단에 S자 모양을 눌러주고 자동에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줍니다. 그런 다음 세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서 잘라내고 붙여넣기를 눌러서 분리시켜줄게요.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게 아까 추가해줬던 레퍼런스를 다 없애주셔야 제대로 선택됩니다. 분리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법봉을 누르고 색조, 채도, 밝기를 눌러주세요. 색조, 채도, 밝기를 조절하면서 원하는 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선을 일일이 지우기 귀찮을 때 올가미 툴을 선택해서 잘라내면 한 번에 지울 수도 있어요. 그림자를 넣고 싶을 땐 새 레이어를 그림 위에 만들어주고 그 레이어를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를 추가해주세요. 그러면 왼쪽에 화살표가 생기면서 해당 그림 안에만 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클리핑 마스크와 유사한 알파 채널 잠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림 레이어에 추가하면 해당 그림의 바깥 부분을 잠궈서 색이 그림 안에만 칠해지도록 만드는 기능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아 보이지만 알파 채널 잠금은 한 레이어에 색이 합쳐져서 수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수정할 일이 없고 레이어 추가하기 번거로울 때 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 그릴 때 두 손가락으로 캔버스를 회전하면서 그리면 손목을 꺾지 않고도 좀 더 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왼쪽 상단에 화살표로 누르면 그림도 원하는 각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녹색 점을 잡고 이리저리 돌려주시면 돼요. 그림이 완성되면 공유해서 PNG, JPG 같은 이미지 파일이나 PSD 같은 파일로 저장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비디오에서 그림 그리는 과정을 타임랩스로 볼 수도 있고 영상 파일로도 저장 가능하니까 이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트워크 이름은 갤러리에서 캔버스 이름을 누르면 수정 가능하니까 그걸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러스트 그릴 때 필요한 기능들만 모아봤는데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